유키 이리 와. 유키. 유키. 유키 이리 와. 아, 쟤네들은 한 번에 불러서 우는 법이 없어. 없고요. 할 거 다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. 그냥 그제서야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. 허스키들은 외부적으로 활동 반경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넓어요. 처음에 짧은 줄로 써서 내 옆에 붙이고 다니잖아요. 오히려 얘는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커져요. 불러들이기 훈련할 때는 긴 줄을 이용해서 써주는 게 되게 좋아요.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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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을 살짝 당겨주는 거야. 살짝 당겨주면서 이리와! 옳지, 기다려. 옳지, 그... No. 루키 이리와! 이리와 이렇게 옳지 앉아 이렇게 이리와 이렇게 이리와 이렇게 이리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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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콜 훈련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보호자님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.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항상 내 옆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리콜 훈련은 허스키한테는 특히나 매우 중요합니다. 오케이. 뭔 소리야? 둘이 다른 소리를 내요, 되게. 어떨 때는 얘를 좀 이렇게 사랑으로 보는 것 같아요. 얘한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시끄럽다고. 보통은 늑대가 계속 진화하면서 아니면 늑대가 사람이랑 같이 막 이렇게 지내면서 개가 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전 뭐 수만 년 전에서 이제 공통 조상에서 늑대와 개가 분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. 늑대 사회에서 동료들을 부르거나 아니면 경고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의사소통 방식을 쓰는 게 하울링이잖아요. 개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굉장히 광활한 이런 선언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면 짖는 것보다는 하울링이 훨씬 더 멀리 할 수 있고 유전적인 부분과 이 지리적인 부분들이 결합돼서 다른 견종보다는 좀 더 많은 하울링과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Yes. 들어오세요. 옳지. 저는 사실 파란 눈 있는 아이들을 일부러 입양을 안 했었거든요. 파란 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백내장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고 있어요. 저희도 막 햇빛 너무 강할 때나 이런 때는 되도록 조금 해지고 나서 선택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. 보더콜리라든지 웰시코기에서는 10번 염색체에 멀 유전자가 영향을 주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양한 유전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시베리안 허스키 보면은 18번 염색체죠. ALX4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유전적인 질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 파란 눈을 가진, 병원을 가진 아이들이 안과 질환이 높다 혹은 오드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안과 질환이 높다가 아니라 시베리안 허스키 종류 자체가 눈 색깔과 관계없이 안과 질환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. 네, 허스키 한 마리가 나와요.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주면은 이만큼씩 나와요. 저희가 여기
목욕실이 있어요. 네. 목욕시키고 나면은요, 얘 바깥에 막 털이 날려요. 그럼 눈 오는 것 같아요. 이중무 아이들은요, 털이 되게 많이 빠져요. 그만치 털이 안팎으로 되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털 빠짐이 되게 심하거든요. 그래서 털 빠짐 때문에 실내에서 키운다라는 것이 좀 불편해요. 기본적으로 뭐 이중모니까 추위에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. 시베리아 살 때 얘기고 이게 한국에서 키우는 거잖아요. 온화한 기후에 적응된 아이들을 허스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영하 10m 되는 데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, 사실은.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셨을 때 본인 생활이 엄청 없어질 수 있어요. 내가 허스키한테 좀 완전히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분들이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.